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자가 이 저기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 거기는 동이족 옛날부터 크게 뭐 좋은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변방인데 거기 뭐 하려고 가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공자는 아신 분이라 군자 거지라 하루지유요. 군자가 거기에 사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여기 여기인데 무슨 누추할 게 있겠는가? 군자가 사는 곳이라면 가시는 구리고 무슨 뭐 진흙탕인들 그게 무슨 문제될 게 있겠냐? 아, 그 공자다운 말씀이죠. 그래 공자는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럼 뭐 제자들은 안목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오시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말 한마디 남긴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 뭐 우리가 뭐 식당 같은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식당 같은데도 이제 이야기 하게 되면은 뭐 격을 찾고 뭐 비싼 자리 찾고 그렇죠. 아 음식 맛있으면 됐지 무슨 뭐 비싼 집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왕열에 옛날에 이제 명칭열에 말고도 그다음에 보왕열에 이분은 세간 등이라 세간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라 지혜와 자비로서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수식을 해놨어요. 그렇게 보왕열에는 그러한 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분이다. 제길상 중 최무상이라 모든 길상스러운 것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높으시니 피정입차 청정전이실세 그분도 또한 일찍이 이 청정한 궁전에 들어오신 적이 있으실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그런 까닭에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이로다. 희목열에 아주 그 희목열에 참 좋은 말이죠. 언제나 눈은 그 기뻐하는 모습, 웃는 모습의 눈을 가진 열에 기언무해라 보는 것이 걸림이 없다. 무엇이든지 보는데 막힘이 없어, 장애가 없어, 환하게 꿰뚫어봐. 우리는 뭘 봐도 긴가 아닌가 싶고 저 사람이 진짜 그런 그 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할 때가 많죠. 근데 희목열에는 환히 꿰뚫어봐. 기언 뭐예요? 환히 꿰뚫어봐. 아무리 뭐 그 달콤한 말로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 제 길상 중 최무상이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 그분이 일찍이 이 장엄전에 들어오셨으니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이러한 까닭에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연등열의 조 세간하사 연등열의 그 금강경에도 나오는 열애네죠. 연등열에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사 연등이니까 또 조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 그분이 일찍이 이 수승전에 수승한 그 궁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수승전이라고 했다가 뭐 무구전이라고 했다가 보향전이라고 했다가 열 가지로 그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그 궁전이 워낙 그 뛰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수승한 궁전에 들어오셨으니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또 요의결의 이세간이었어. 요의결의가 아예 그 열의 이름이 요의결의야. 그러니까 세간을 이롭게 하는 거죠. 하사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무상이시니 피정입차 무구전이시되 그분이 일찍이 이 무구전 때없는 궁전 청정한 궁전에 들어오셨을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또 선각열에 무유사시니 잘 깨달은 열에 스승이 없어. 혼자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그 6년 고행하실 때 많은 그런 그 종교인의 스승들을 그렇게 친견을 해서
고행도 많이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그 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도 않고 크게 배울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혼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았죠. 고행도 이거 아니다. 고행 아니다 하고 고행도 포기하고 목욕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정신 제대로 차려서 선정을 제대로 닦아야지 하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갖고 아이 그렇게 고행 아니고 잘 먹고 목욕 깨끗이 잘 하고 그리고 풀을 쫙 높이 깔아놓고 척 몸이 편안하니까 선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일주일 만에 턱 깨달아 버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성각열해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무유사야. 스승이 없어. 무유사. 스승이 없으시자 제1상중 최무상이시니 피정입차 보향전 여기는 보향전입니다. 그분께서 일찍이 이 보향전에 들어오셨을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이곳이 가장 길상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집 짓거든 아니면 뭐 아파트라도 그 저기 방마다 방 앞에다가 보향전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써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무구전, 수승전 다 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 7째 승천열에 세중등이라 아주 수승한 하늘 열애께서 세상 가운데 등불이라 세상 가운데 등불이라 연등 부처님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등불이라 모든 계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 그분이 일찍이 이 묘향견에 들어오셨을세 시고 차처 최유상이로다. 무거열에 감이 없는 열에 논중웅이라 이론 가운데 가장 영웅이시라 그랬어요. 가도 감이 없고 와도 옴이 없는 그런 열에 무거물의 열에 무거물의 영무주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또한 머무름도 없는 열에 그쯤 되면 어떤 이론도 그를 덮을 수가 없어. 논중웅이라 그랬어요. 이론 가운데 가장 영웅이시다. 제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 그분이 일찍이 이 보안전에 들어오셨을세 보안전 넓을 보자 눈안자 시고 차처 제 길상이로다. 무슨 열에 이길 수 없는 열에 구 중득하사 왜 못 이기냐 중득을 갖췄기 때문에 온갖 덕이란 덕을 다 갖춰서 덕 갖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 그분이 일찍이 이 선엄전 잘 꾸민 장엄한 잘 장엄한 궁전에 들어오셨었어요.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고행열의 이세간 하사 고행열에께서 세간을 이롭게 하시사 이분은 이제 또 고행이 장점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길상 중에 최무상이시니 피정입차 보음전이셨어요. 그분이 일찍이 이 보음전에 널리 장엄한 궁전에 들어오셨어요.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이거요 저 다시 넘겨가지고 계속 명칭열에부터 우리 합창으로 천천히 여기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 이거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요. 음만 뭐 함은 몰라도 됩니다. 한글 다 해놨으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명칭열에 문시방하사 제길상중 최무상이시니 피정입차 만의전이시세 시고차처 최길상이로다. 보안열의 세간등이라 제길상중 최무상이시니 피정입차 청정전이실세 시고차처 최길상이로다. 희목열의 견무에 하사 제길상중 최무상이시니 피정입차 장엄전이실세 시고차처 최길상이로다. 연동열에 조세간하사 제길상중 최무상이시니 피정입차 수승전이실세
시고 차차 최길상 이르다. 요이 열에 이세간 하사 최길상 중 최무상이시니 피정 입차 무구제인실세 시고 차차 최길상 이르다. 선각 열에 무유사 하사 제1상 중 최무상이시니 피정 입차 보향전이실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승천열의 세중등이라 제1상 중 최무상이시니 피정 입차 묘향전이실세 시고 차처 최길상이로다. 무거열의 논중응이라 제1상 중 최무상이시니 비정 입차 보안전실세 시고 자처 최길상 이로다. 우승열의 구중덕하사 제길상 중 최무상이시니 비정 입차 선음전실세 시고 자처 최길상 이로다. 고행열의 이세간하사 제일상 중 최무상이시니 피정 입차 보험전 이실세 시고 자처 최길상 이로다. 시방세계의 야마 천왕이라 그랬습니다. 여차 이 세계 중 야마 천왕이 성불 신뢰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왕석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억념하고 기억하고 칭양 찬탄한 것과 같이 제일 앞에 있는 같은 여자 칭양하고 찬탄한 것과 같이 시방세계 야마천왕도 시력이 여지하여 다 또한 이 세계에 있는 야마천왕만 아니라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야마천왕도 시력이 여지하여 똑같이 이와 같아서 탄불공덕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왜 같이 합창했느냐. 여기에서 합창할 때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보살들도 시력 여시에서 또한 다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다 이 뜻입니다. 국년의 광박이라 이시의 세존이 이 많이 장엄전하사 많이 장엄전에 들어가서 보련화장 사자좌상에서 보련화가 새겨져 있는 사자좌 위에서 겨울 가부좌 하신데 가부를 맺고 앉으신데 다리를 틀고 우리 책상 다리하고 다르게 우리 체질에는 좀 안 맞는데 인도 사람 체질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저절로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져 절대 우리는 그거 흉내내지 말고 반가부좌 반가부좌 아시죠? 책상 다리를 풀어서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책상다리도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면은 한쪽에 떨렁 들리고 그렇잖아요. 반가부좌 하면 아주 편안하고 높낮이도 딱 알맞고 그래요. 그래서 반가부좌 하고 선방에서도 거의 다 그렇게 참선을 합니다. 가부를 맺고 앉으신데 정확하게 새기면 그래요. 그냥 가부좌 가부좌 했다 해도 되고요. 차전이 호련 광박 관용하여 이 궁견이 호련이 갑자기 넓어지고 아주 넓게 되고 넉넉하게 됐다. 관용 넉넉하게 돼서 여기 천중의 그 천중의 제소 주처하니 모든 하늘 대중들이 앉는 것과 같으니 자리가 뭐 비좁고 빽빽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사바세계 고해 중생들이나 하는 일이지 천상에서는 아무리 대중이 많아도 넉넉한 거야. 좁은 곳이란 게 있을 수가 없고 시방세계도 시력이 여시 아니라 시방세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런 것을 저 읽고 여기에 삼매에 빠져 있고 이것을 저 한자 써가면은 저절로 뭐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궁에 올라가는, 야만 천궁에 올라가는 그런 그 내용은 한 품으로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끝났습니다. 한 품 벌써 끝낸 거예요. 부처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법문은 뭐 고사하고라도 부처님을 찬탄해야지.
그래 이제 아마 천궁에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또 한 품입니다. 야마 궁중 개창품 그렇게 되죠. 대중 운집이라 보살 운집이라 그때 불실력고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있어서 낱낱이 각각 불찰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했다. 대표 보살이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 보살을 추종하고 그 대표 보살이 거느리고 있는 무수한 보살들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 종 10만 불찰 미진수 국토 밖으로부터 참 멀리서부터 10억 광년 저 멀리서부터 모두 왔어요. 제 세계 중 하야부터 모든 세계 중으로부터 이 일에 집회하시니라 와서 모였다. 그 보살 대표 이름을 열거해야죠. 보살 명이라 기명왈 공덕님 보살과 해림 보살과 승림 보살과 무해림 보살과 참계림 보살과 정진님 보살과 영림 보살과 행림 보살과 강림 보살과 지림 보살이요. 그렇습니다. 열 분 맞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 시방으로 오니까 뭐 두 말 할 나위 없죠. 그 새는 나같이 두는 사람이나 새지. 예. 척하면 척이지 뭐. 전부 만수. 이게 전부 환경은 그 형식도 환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 예.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을 그 둘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사에도 세속에서도 형식과 내용을 늘 같이 해야 됩니다. 형식은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내용은 그렇게 안 하고 말은 번들이하고 마음은 안 그렇고 그러면 안 되죠. 보살명은 그렇고 내국 오신 국토 그들이 온 국토도 그냥 시방세계에서 왔다 그러면 시방세계 어디서 왔는데 그래갖고 자기 그 나라 이름 고향 이름을 못 대면 안 되죠. 차제 보살의 소종 내국은 조차온 바 국토는 소위 친해 세계와 당해 세계와 보해 세계와 승해 세계와 등해 세계와 금강해 세계와 안락해 세계와 일해 세계와 정해 세계와 범해 세계니라. 전부 지혜자가 있네요. 지혜자. 지혜자가 돌림자입니다. 지혜자가 돌림자. 우리나라가 신라 때 환경이 들어가지고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자장 스님 같은 분들이 환경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도 이름을 한결이 같으면 돌림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서 그 따온 그런 그 형식입니다. 또 그러면 그 세계 그러면 보살이라면 누구 부처님도 계실 거 아니냐? 당연하죠. 부처님. 자 우리 같이 부처님 명호를 같이 읽을 텐데 차제 보살이 가거 불서에서 정수 범행하시니 소위 상주안 불과 무성안 불과 무주안 불과 부동안 불과 천안 불과 해탈안 불과 심재안 불과 명상안 불과 최상안 불과 감청안 불이니라.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감청 아시겠어요? 눈이 아주 이렇게 보면요 색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검푸르게 보인다는 뜻인데 눈이 깊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 보이는 거라. 그런 그 의미를 가진 감청안입니다. 감청색. 깊이가 있는 색이잖아요. 좌사자좌라 사자좌에 앉으시다. 이 모든 보살이 지불소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고 나서 정례 불쪽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를 올리고 그 우리가
그 부처님 앞에 큰절 하면서 발을 그 손을 이렇게 받든 형식을 취하는 것은 부처님 발을 이렇게 받드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서 가장 높은 머리로서 가장 낮은 발을 이렇게 받든다고 하는 것은 공경의 예라, 공경의 최고의 예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소방야야 온바에 지방을 방향을 따라서 각 화작 만의장 사자지자 각각 만의장 사자지자를 사자자를 화작 변화해서 만들어서 이건 이제 보살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온 보살들이 자기 앉을 자리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라. 어기 좌성의 그 자리 위에 가부를 맺고 앉으시니라. 시방세계 여겨시라. 어디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도 또한 이와 같이 되더라. 이 사바세계 가운데 야마천상에서 보살이 네 집 와서 모인 것과 같이 일체 세계도 시력여시하니 모든 세계에서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 귀 모든 보살 세계 열애의 소유 명호가 실등 무별하니라. 다 같아서 다름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뭐 크게 깊이 있는 이야기 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식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주 그야말로 사사무에 사와 사가 걸림이 없고 온 시방 세계가 전부 같이 움직이고 그야말로 무슨 효과라고 하죠? 저기 브라질에서 기침을 하면은 나비 효과라고 그러지.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감기 걸리고 하는 세상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 부처님은 어떻게 일찍부터 아셔 가지고 그런 그 법계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저기 10억 광년 저 멀리 있는 별들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마는 거기까지도 다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설사 미미하더라도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달음의 안목으로서 보면은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뭐 동네 또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 무슨 장관이 뭐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전부 우리 서민들에게도 그게 영향이 돌아오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존의 족상방광이라 그랬어요. 세존께서 발 위에서 방광, 광명을 놓다 그런 뜻인데 여기 십행법문이잖아요. 십행법문 행할행자라 그 발이 말하자면은 움직인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십행법문하고 여기 족상에서 광명을 놓는 것하고 그렇게 연관을 맺어요. 이세 세존이 양족상 종 양족상하야 양발 위에로 붙어서 방 백천억 묘색 광명하사 백천억 묘색 아름다운 색의 광명을 놓아서 보조 시방 일체 세계 양화 궁중 불급 대중하사 시방의 일체 세계 양화 궁중에 부처님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을 널리 비추사 미불 개현하시니라. 다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대중들이 찬불성이라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이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등장했던 보살이 공덕님 보살이죠. 그 다음에 해림 보살이 나오겠지 뭐 보나마나. 그 다음에 승림 보살, 우무해림 보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보살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개성을 이제 읊습니다. 개성을 수승한 덕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시의 공덕님 보살이 승부를 위력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시방하고 시방세계를 두루두루 널리 관찰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되게 사람들이 큰 사람 그
뭐 크나 작으나 연단에 오르면 저도 그럽니다만 이렇게 법상에 앉으면 쭉 한번 돌아보잖아요. 누가 빠졌는가. 온 사람은 기억 못해도 빠진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빠진 사람 며칠 안 되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관 시방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설 송은 하사대,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대. 불방 대광명하사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어디서 놓았죠? 발 위에서부터 놓았다. 뭐 때문에? 십행법문을 하려고, 행하랭자, 십행법문을 하려고. 대광명을 놓사 보조 시방하시니 시방을 널리 비추시니 실견 천인존이 천인존 부처님이죠. 천상과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 어른이 통달 무장애로다. 통달에서 장애가 없음을 실견 다 보미로다. 부처님은 그런 그 광명으로서 지혜의 광명이죠. 지혜의 광명에서 환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강경에도 뭐 광명 이야기가 있고 경마다 대성경에는 경마다 광명 이야기가 많습니다. 광명은 지혜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빛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전기불을 켜고 손등도 하고 무슨 뭐 들고 다니는 등불도 하다가 전기가 생기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호롱불이 있다가 그다음에 호야라고 하는 등이 있었어요. 그 호롱불에서 좀 발전된 건데 그 신기하게도 석유로 켜는데 불빛이 환해 더 밝아. 그다음에 또 이제 가스불인데 솔라라고 하는 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더 밝은 거야. 아, 중간에 촛불이 있었는데, 촛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세대잖아요. 이야, 참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 석유로 불 켜고, 석유로 밥 해 먹고, 곤노. 얼마나 냄새가 심하노. 그래도 뭐 그래 그러려니 알고 그냥 뭐 그래 살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선 그 번호 적어놓으면 좋아요. 쭉 불자 야마궁하사 부처님이 야마궁전에 앉으시사 보변 시방계 하시니 시방세계 두루두루 앉자마자 시방세계 두루두루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차사심 기특이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특해서 매우 기특해서 세간 소희유라 세간에서 희환하다. 수야마천왕이 이게 정확하게 하면 야마천이 아니라 수야마예요. 수야마천왕이 이제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야마라고도 하고 수야마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천 심열에 하시니 개성으로서 열 분의 열애를 찬탄했으니 우리가 그 왜 그 야마궁경에 올라가니까 같이 우리가 그 반복해서 읽은 그 개성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열 분의 열애가 등장하잖아요. 열 분의 열애를 개성으로 찬탄하시니 그 얘기예요. 여차 회 소견하여 이 모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일체체에도 함이 다 그렇더라. 우리가 했듯이 전 세계에서도 역시 전 우주에서도 다 같이 그렇게 했더라. 그게 전부 파장이 미쳐갑니다. 그런데 내 개인에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미쳐지겠습니까? 참 멀리 있는 브라질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데 피제 보살 중에 그 모든 보살 대중들이 개동 아등명하여 다 우리들의 이름과 같아서 시방 일체체 연설 무상법이로다. 무상 가장 높은 법문을 시방 일체체에서 연설을 한도다. 그 다음에 소종 제 세계의 조차온 바 모든 세계의 명호도 각각 다르지 않으니 과거 기 불서에 각각 그 부처님 처소에서 정수 범행이로다.
청정행위입니다. 범자는 청정 범자니까 청정한 행을 깨끗이 닦음이로다. 피제 열애 등의 저 모든 열애 등의 명호 실역동이라 이름이 또한 같음이라. 국토 개 풍락이요. 국토는 다 풍부하고 즐거움이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실력 실자재다. 실력도 신통력도 다 자유자재하더라. 시방일체체 계위불제 차라 하나니 일체체에서 전부 부처님이 여기에 계신다. 전부 다 자기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 계신다. 여러분들 미국 가나 뭐 러시아에 가나 중국을 가나 일본을 가나 전부 자기는 거기 있죠. 야 신기한 이치 아닙니까? 자기는 거기 있는 거야. 집에 있으나 여기 문수원에 오나 자기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수처작지야. 곳을 따라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계진이라. 내 참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진리라. 혹견 제 인간하며 혹 어떤 이너 인간의 있음을 보고 혹견 주 천궁이라 혹은 천궁의 있음을 봅니다. 혹은 집에 있음을 보기도 하고 혹은 공부하러 와 있음을 보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보러 가서도 역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가. 참 좋은 뜻입니다. 이거 뭐 이걸 뭐 부연 설명하기로 하면 뭐 한 시간을 해도 다 못다 할 내용이죠. 열애 보완주 일체 제국토 어시던 열애가 일체 모든 국토에 널리 안주하고 계시거든. 아등 금 견불이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이 처차 천궁전이로다. 이 천궁전에서 계신다고 함을 보고 있도다. 그렇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처님을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화엄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덕 인역이라. 예? 아는 거 있어요? 뭐가 들리게 해야지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덟 개만 있어요. 만수가 아니라 10개가 되어야 되는 여덟 개. 그 밑에가 연결돼요 또. 예. 만수? 예. 이건 만수가 아니라 만하고도 12개가 더 남아. 조금 참으면 되는데. 성덕인연이라 덕을 이룬 인연이라 요 개성이 계속됩니다. 아홉 번째 개성이에요. 석발 보리원 하사 옛날에 보리의 원을 깨달음의 원을 발해서 깨닫고자 하는 자비와 지혜의 그 원을 발해서 보급 시방계 하실세 시방세계에 널리 미쳤을세 시고 불위력이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위력이 예, 충견 난 사이로다. 가득해서 사이하기 어렵더라. 원리 세서 탐하야 세상의 탐욕 탐하는 바를 전부 멀리 떠나서 구족 무변덕이실세 가 없는 덕을 구족하셨을세 고핵 신통령 하시니 그러므로 신통력을 얻으시니 중생 미불견이로다. 중생이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여기까지가 10개의 개성이고 보너스로 2개의 개성이 더 있어요. 유행 시방계 하사대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돌아다니사대 여공 무소에 하시니 허공과 같이 걸림이 없으니 허공이 걸림이 없듯이 생각하면은 딱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 엄청난 거리죠. 우리는 생각하면은 1초도 안 돼서 태양까지 딱 가. 10억 광년 저 멀리도 한 생각하면 딱 가. 신기하게도 갈매기 조나단 그게 기독교 소설인데 뭐 꼭 기독교 소설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염속도 생각하면 갈매기가 저쪽 언덕에 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생각하면 자기 생각한 곳에 딱 가 있는 거야.
그게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 사람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잘 했어요. 그래,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염속도가 현실화되면은 가는 거 문제가 없어. 미국 가는 것도 비행기도 소용없고 순식간에 내가 탁 그 LA 조카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딱 생각하는 순간 거기 딱 가 있는 거야. 그게 현실화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인공위성이나 무슨 비행기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가던 저기 먼 별나라 같은 데도 한순간에 가는 거야. 멀고 가깝고 소용없어. 그게 갈매기 조나단에서 이미 이야기했어. 불교 경전은 2600년 전에 다 이야기했고. 충변난사이라 무변되기 실세 중생들이 시고 획신통 이신이 신통을 얻으시니 중생들이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그 다음에 11번째 유행 시방기 하사대 여공 무소해 그랬죠. 허공과 같아서 걸림이 없으시니 일신 무량신이여 일신이 됐다가 한량없는 몸이 되기도 하고 무량신이 일신이 되기도 하고 기상 불가득이라 그 모습 가히 얻어볼 수 없더라. 하나인지 뭐 한량이 없는 것인지 그게 중생의 소견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불공덕 무변하시니 12번째 개수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 가히 없으시니 우나가 측지야 어찌하야 그 부처님의 공덕을 청양해 알 것인가. 허공가량 풍각에 문흥진설 불공덕 그런 말 있죠. 그 대중수 가음진 저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시고 또 허공가량 풍경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 알고 바람을 휘어잡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문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은 가히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운하가 측자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을 어찌 청량에 알 것인가. 무주 영무거 하사대 머뭄도 없고 또한 감도 없으사대 가는 것도 없으사대 보이버 법계로다 그러면서 법계에 널리 들어간다. 가고 싶은데 다 간다 말이야. 어디 머문 바도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어서 그 염속도야. 저기 뭐 무슨 화성 그 괜히 여러 가지 뭐 그 장비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화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순식간에 가는 그런 도리. 예. 그 우리 마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에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화되는 것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상당히 현실화됐어요. 앞으로 내가 말하는 염속도 비행기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 중에서 한 분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